참 화끈하지요? 바로 청춘 노래 자랑이 화끈한 여러분들의 프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는데요. 딜라이브 디지털 OTT 방송의 주최를 하고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가 주관하는 예 청춘 노래 자랑 연말 특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군의 12개 도시 예, 대표 인기상 16명이 가진 노래 실력을 대결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결과를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아직 몇 명 남아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청춘 노래자랑 연말 특집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춘 노래자랑 참가자분들께서 제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러주신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박구윤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다음은 마포구 흥보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뿐이고 저도 궁금합니다. 마포의 흥보자 나와주세요. 마포구 흥보자 권민수 뿐이고 다음번입니다. 화면 보시죠. 안녕하세요. 동촌시장 최용동입니다. 청춘 노래자랑 연말 결선 뜻깊은 자리에 우리 동촌시 박범서 어르신 참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즐거운 청춘 노래자랑 지금 계시는 이 자리에서 이 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대 노인자 힘을 보여줄 박범서 어르신께 다 같이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범서 어르신 화이팅! 동두천시 대표 박범서 오랑동배 안녕하세요. 동두천의 전설이 되고 싶은 박범서입니다. 모라는 알써 지도 없는 먼산에 뻐꾸기 울며 상냥한 얼굴 몰아나가시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어느
끝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네, 다음 별난 가족 화면으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가수 태진아입니다. 자, 2019년 청춘 노래자랑 연말 결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말이죠, 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태진아를 안 불렀죠? 제가 보니까 야, 이게 말이죠, 출연자들 참가 다들 실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부담은 좀 가더라고요. 다들 준비한 노래 여러분들 실력 정말 신나게 뽐내시고, 예? 너무 긴장도 하지 마시고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는 말이죠, 태진아도 아 눈여겨본 참가자예요. 아 진짜 별납니다. 그렇다고 팀명도 별난 가족팀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광주시 별난, 별난 가족 어젯밤 이야기. 안녕하세요, 광주시 최고의 인싸 별난 가족입니다. 어젯밤에 난 네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 혼자 가슴 아파서 내 친구들이 너의 손을 잡고 네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 쉴 새 없는 음악 소리 끝나기를 기다리며 나 혼자 울었었지. 감사합니다. 네, 박수 다시 한번 쳐주세요. 야,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가족이에요? 네, 맞습니다. 소개하세요. 친구 같은 엄마, 딸 같은 무서운 와이프. 어떻게 된 거야? 계산이 안 맞고 아내 같은 엄마. 그렇죠. 예, 엄마 언제 돌아가셨어요? 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야, 여기 딸. 네. 야. 첫째. 너무 잘 치지요? 그래서 아까 네. 일부에 이런 가족이 있었거든. 그 가족을 불러서 춤 대항을 한번 해보려고. 오케이? 네. 다운너라. 야, 만 박수 보내세요. 차렷. 야,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여기가 아들. 네. 엄마 홍재숙입니다. 아빠 안만석입니다. 네. 양쪽 아빠가 너무 착실하게 생기셨어요. 그죠? 이 막내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춤 못 추게 생겼죠? 사방이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잘해요. 잘해. 네. 어떤 각오로 해보겠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께 이거보다 더 큰 웃음을 드리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마 보통 아니에요. 눈 여겨보세요. 여기는 어떤 각오를 갖고 서 있습니까? 여기 무대를 뒤집겠습니다. 무대를 뒤집겠다. 자, 잘하세요.
네. 음악을 세 곡을 드립니다. 계속 춤을 춰서 이쪽 팀하고 이쪽 팀, 나는 이쪽 팀을 정했다 하고 박수를 치고 이쪽 팀과 이쪽을 박수 치세요. 박수 많은 팀에게 무지무지한 상품이 돌아갑니다. 알았죠? 자, 자유입니다. 자유. 음악 큐!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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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난난난난난난난 난감하네 톤실소병에 실소벼슬 두실소 네! 차려! 차려! 자, 이게 이 결정이 안 날 것 같아 보니까 너무 잘해서 그래서 마지막 결승으로 딸 나와 아들 나와 둘이서 결정을 합니다. 자, 디스코 음악을 하나 좀 골라주시고요. 여, 엄마도 응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살이에요? 6학년이요. 6학년. 저 5학년이요. 너 6학년이야? 3학년입니다. 3학년. 진짜. 진짜 31살입니다. 며느리야? 네. 시어머니, 남편, 며느리. 아. 내가 헷갈려, 내가.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와이프, 저희 엄마. 부부야? 네. 여기가 엄마. 야, 어떻게 된 거야? 여긴요, 어떻게. 누나. 삼촌입니다. 몰라! 아주 집안이 이상해, 지금. 그래서 요 두 명, 자, 촬영. 음악 준비됐죠? 자, 잘 결정하세요. 자, 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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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논다! 난 몰라. 자리요! 이쪽 치신 분은 이쪽에 치지 마세요. 마음의 결정. 자, 둘, 셋. 이쪽이 잘했다! 이쪽이 잘했다! 나는 이쪽이 좀 센 것 같은데, 소리가. 알겠습니다. 야, 그 박수 강도가 여기가 좀 쎘어. 친척이 많이 왔나? 여기도 잘했고, 야, 이 집은 아직도 나는 계산이 안 돼. 네. 자, 이쪽이 승! 선물 갖고 와라! 선물! 네. 뭐야? 안마기를 갖고 왔습니다. 자, 엄마, 아버지 해드려. 네. 요거 연습이고요. 또 상품 진짜. 청춘 가족상 워터파크 가족 이용권. 박수 보내세요. 잘하셨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정신 차려.
박수 보내세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OTT 방송이 주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뜨겁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동안 12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1등했던 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굉장히 정답고 어떤 때 눈물도 나려고 그럽니다. 정말 고맙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 채널 1번 우리 서울 경기 케이블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어떤 분일까요? 기대하십시오. 전등오리 날아오르고.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청장 유동균입니다. 마포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마포 구민 모두가 음악을 즐기십니다. 마포의 아들 우준승 대상 가자! 마포구 대표 우준승 모나리자. 안녕하세요, 우준승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그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걸까. 미소가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조금만을 간직한 채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곁에 머물지만 이토록 아쉬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초대 가수 푸근하고 늘 오빠 같은 또 가수 티가 나지 않는 편안한 가수입니다. 동후 박수로 맞이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물이 내 가슴을 적시네. 그 사람 잊지 말라고. 사랑이란 게 이토록 가슴 아픈 사연이 될 줄 몰랐네. 어쩌면 좋아요, 어떡하면 되나요. 내가 너무 사랑했나 봐. 잊으려 애를 쓰면 내 사랑 혼자 가지 마세요. 나 그대 없이 못 살아요.
어떡하면 되나요? 내가 너무 사랑했나 봐. 잡으려 애를 쓰면 더욱 멀어져 간 사람. 가지 마요 내 사랑, 혼자 가지 마세요. 나 그대 없이 못 살아요. 나 그대 없이 못 살아요.